an adventure, a chicken and a penguin. Together we'll be heroes, save the people from evil, cause we're the king. We're the king of the fantasy. We'll defend our destiny. We were born to be kings. We're the king of the fantas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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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s of the fantasy. 옛날 옛적에 그날은 딱 오늘 같은 밤이었지. 소라게 한 마리가 처음으로 아틀란티스 문 앞에 도착했어. 아틀라스 왕조차 발을 디뎌보지 못한 아주 먼 해저에서 온 소라게였지. 근데 왕께서도 공포에 떨다가 결국은 그 소라게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어. 마법을 부리고 저주를 내리는 그 소라게가 온다는 건 딱 하나만을 뜻하는 거니까 말이야. 바로 저주를 퍼붓는 것!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나가볼게요. 그냥 나무 조각이 떠다니다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 저 왜 그래? 그게 그 소라게였어.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알잖아요. 그냥 옛날 얘긴 거. 설마. 안녕하십니까. 잠시 쉬어갈 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저리 가세요. 조. 아니 괜찮습니다. 저도 제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쪽 정체 다 알고 있거든요. 댁은 사악한 마법사죠. 조. 정말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왕자님.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 사악한 마법의 힘 어쩌고. 원래 이런 건 비밀인데 그치요? 네? 뭐라고요? 그럼 들어가도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진짜요? 방금 사악한 마법사란 걸 인정하신 거죠? 아니요, 마법사란 것만 인정했죠. 제가 비록 사악한 마법을 좀 쓸 줄은 알지만 절 들여보내준 분을 해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믿으셔도 됩니다. 제 말은 다 사실이니까요. 저기 죄송해요. 아, 저기. 겉옷 잘 챙겨 입어요. 바다가 어두워지고 물도 점점 차가워질 테니까. 잘 대처한 거야. 아버지도 그랬잖아. 코디, 잘 들어라. 잘 대처한 거야. 아버지도 그랬잖아. 어, 이런 안색이 안 좋은데? 잘 들어라. 아, 저기, 겉옷 잘 챙겨 입어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 코디, 정신 차려! 아틀란티스를 생각해야지! 일어나, 이 사기꾼아. 저기, 코디 형, 괜찮은 거야? 아, 그래. 난 괜찮은 것 같아. 기침 한번 요란하게 하네. 있지, 아, 나 몸이 안 좋아. 소라기가 맞았네, 겉옷 입을걸. 잠깐, 뭐? 소라기가 했던 말이 맞았다고. 물도 점점 차가워질 테니까 차가워질 테니까 차가워질 테니까 차가워질 테니까. 나 저주 받았나 봐. 뭐? 저 저주를 내린 거라고. 나 저주 받았어. 어, 안 돼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정해.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소라게가 나한테 저주를 내렸다니까. 난 평생 아플 거야. 코디 형 괜찮을 거야. 우리가 소라게를 쫓아서 해저로 같이 내려가면 되잖아. 만나서 저주를 풀어달라고 하자. 나도 같이 갈게. 모험을 한다고 생각해. 내가 저주에 걸렸다니. 이렇게 멋있는 나한테 어떻게 저주를 걸어? 난 이런 여행이 너무 좋아. 우리 둘이서 해저를 향해 걸어가는 게 휴가 같지 않아? 아치! 정말 기특한 형이네. 그렇게 멀리 가진 못했을 거야. 커다란 껍데기를 치고 다니니까. 왜 여태 따라잡지를 못한 거지? 코디 형, 따라잡은 것 같아. 소라게가
너무 많아. 이 중에 그 소라게도 있겠지. 가자. 너도 저주에 걸리면 어떡하게. 소라게를 무서워했던 거 아니야? 당연히 무섭지. 근데 형이 아프잖아. 내가 도와줘야지. 가자. 계세요? 우리 형을 저주한 소라게를 찾는데요. 계세요? 이봐요. 저 거긴 없는 것 같아. 이 중 하나엔 있겠지. 이봐요, 빨리 대답 좀 해요. 우리 형 저주 좀 풀어줘요. 형 뭐해? 도와줘. 빨리 좀 나오라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나왔네. 날 저주했죠? 나는 잘 모르는 일인데요. 알잖아요. 몰라요. 내가 직접 봤어요. 주문도 들었고요. 여러분, 전 여러분을 평생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나도 만난 적 없고요, 공식적으로. 잠깐, 어떻게 한 거죠? 뭘요? 방금 껍데기에서 나왔는데요. 아니요, 저쪽에 있었잖아요. 아니요. 거짓말이야. 정말 아닙니다. 다른 소라게였나 보죠. 지금 우리한테 그 말을 믿으라고요? 소라게는 다 똑같이 생겼단 말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봐, 그러니까 저주를 풀어야 한다고. 거참한 덕감네요. 근데 그쪽이 어느 소라게를 만났건 간에 찾아내도 그다지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저주는 풀어야죠. 진심으로 그 저주를 풀고 싶다면 스스로 자기 내면을 성찰하세요. 내 내면을 성찰하라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껍데기나 계속 들춰보자. 하다 보면 누군가는 대답해 주겠지. 아니, 이제 다 틀렸어. 능력 밖의 일이라고. 그냥 포기하자. 아니, 포기하지 마. 저, 내 생각에 이 저주는 절대 못 풀어. 가자. 대체! 아치! 아치! 아우, 진짜 못 봐주겠네. 형, 형은 좀 쉬어야 돼. 아니, 우린 계속 가야 돼. 산호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저주가 더. 으지! 알았으니까 좀 쉬어. 내가 지켜줄게.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봤어. 난 아버지가 하셨던 일은 다 기억하거든. 근데 소라기를 내쫓았다던 일은 전혀 기억이 안 나. 우리가 태어나기 전인가 보지. 그런가? 으지! 근데 왜 말을 안 하셨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 왜? 사실 그런 일은 없었다거나 아님 아버지가 조금 부끄러우셨나? 진정한 아틀란티스의 왕이라면 누구라도 내쫓으면 안 되잖아. 잘 모르는 상대라도. 마법사란 소문만 듣고서 아버지가 소라기를 쫓아내셨단 게 난 이해가 안 가. 어쨌든 우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무슨 말이야? 아무래도 가서 사과해야겠어. 마음을 더 열어야 했는데. 사과를 받아들이죠. 하지 마요! 다 들었습니다, 코디 왕자님. 마음이 바뀌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군요. 그럼 저주를 풀어줄래요? 무슨 저주요? 1억이에요? 아니요, 정말 진실입니다. 전 마법 부릴 줄 몰라요. 그런 건 소라게에 대한 전설을 믿게 하려는 헛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아추! 외투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대답이 궁금해요? 더 추워지기 전에 들어오시죠. 형이 먼저 마법의 껍데기로 들어갈래? 나 먼저 갈까? 우와, 별일 없는데? 정말 이상하네. 그러게, 마치... 기다려, 코디 형! 나도 갈게! 우와! 여긴 대체 어디야? 어서오세요. 소라게 본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라게 껍질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여러분이 보지 않을 때 우린 여길 통해 돌아다닙니다. 마법사 맞죠? 아니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마법이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마법사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라면 전 왜 아팠죠? 그런 걸 감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푹 자고 나면 다 나을 거예요.
여기서요? 여기가 최고죠. 여긴 수분도 많고 담요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편안하게 쉬세요. 어쨌든 누구나 다 푹 쉴 수 있는 곳은 필요하니까요. 정말 산호초로 안 돌아가실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소라게한테는 소라게 본부가 제일 편해요. 그럼 또 뵙죠. 그리고 다음번엔 꼭 중고를 들어줘요. 뭐, 잘 끝났으면 됐지. 저주가 아니라니 다행이다. 그러게, 내가 너무 자책했나 봐. 우린 혼자가 아니야. 서로가 있으니까. 우리 중 하나가 아프면 다른 하나가... 핫! 뭐야, 나도 감기 걸렸잖아. 긴급 업데이트. 타이탄은 커. 진짜 엄청나게 큰 거인.